아까 전에 개 이제 묻은 거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견사 안에 묻은 것도 아니고, 예. 그 땅을 깊이 파서 묻었다 반만 묻은 게 아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렇게 왜 사고가 났는지 아까 전에 이제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네, 병원에 입원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또 확진 때문에 검사하고 담당 의사가 그 오랫동안 비울 수밖에 없었고 사고가 났다 하셨는데. 그 이번에 난 사고뿐만이 아니고 앞전에도 사고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예. 그 앞전에 사고 난 거는 예. 그때 애들이 요번에 애들이 급하게 왔어요, 사실. 예, 예. 급하게 왔어요. 예. 급하게 오면서 나도 이제 일단 급하게 집을 짓고 예. 울타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밑에 돌멩이를 이렇게 보릿고를 갖다 놔야 되는데 예. 힘이 없어서 내가 이제 지쳐 갖고 힘이 없어 가지고 보릿고를 밑으로 옆으로 깔아야 되는데 저쪽 끝에는 다 깔잖아요. 예. 못 나가게. 근데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인 보고 와서 아저씨들 보고 지인 보고 불러갖고 내가 좀 해달라 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바빴어요. 일을 계속 주말도 안 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와중에 제가 아팠고 예. 그러다가 제가 아프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이번에 개물림 사고 말고도 이전에도 개가 물림 사고가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패티가, 예. 패티 사고가 났었는데, 예. 패티는 그때 추울 때, 24일 날, 예. 엄청 추운 날, 그 지네들끼리 장난치고 하다가, 예. 물림 사고가 난 건데, 원래 아기 때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같이 자고 같이 컸어요. 예. 같이 컸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그날 너무 장난이 심했는지, 제가 없을 상태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추운 상태고 하니까 심장마비, 원래 심장 사상순이 있던 애라 심장마비로 잘못된 것 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다 이거죠. 네, 병원을 데려가서 네. 저는. 다른 두 아이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여섯 마리라고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는 아파서 죽었다. 아파서 죽었다. 아파서. 병명은요? 병명은 이제 처음부터 올 때부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아, 나이는요? 나이도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냥 예. 단지 아픈 아이를 제가 예. 뭐 눈도 멀고 뭐 아픈 아이인데 예. 일부러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 뭐 갈 때 가더라도 예.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 집밥 먹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내가 그러다가 그냥 보낸다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걔 구조하지 말고 사실 다른 애 구조하라는 걸 제가 우겼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안락사로 보내기는 싫다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애들 말고도 물려 죽은 애가 많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에요. 얘가 예. 우리 집에 10월 3일에 이사를 왔어요. 예.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우리 일한 아줌마가 1년이 예. 넘었으니까 예? 1년이 예. 넘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일한 애 오고 제가 나갔다 오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소장님, 예. 사실은 그 개 사고는 내가 없을 때 난단 말이에요. 예. 주인이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개들이 없는 거 알아요. 개 평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없는데 예. 몇 시간씩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예. 나가서 그때도 패티 문제도 한 시간 반 만에 예. 시내 나갔다 오면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예. 한 시간 만에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패티가 잘못됐다 하더라고요. 예. 오자마자 병원을 데려갔어요. 예. 죽었든 살았든 간에 애들 근데 병원이 문이 닫힌 거예요. 네.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나는 점심시간 병원에서 쉬는 줄 알았어요. 그날 네. 병원이 문 닫은 생각 못하고 그래 기다렸는데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 다른 병원도 문을 닫았길래 뭐지? 생각하니까 아 크리스마스구나 그래서 문을 닫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패티는 이미 손이 끊어졌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사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희한하게 한 번도 여지껏 사고가 없었는데 왜 네가 오고 난 뒤에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애들이 물림 사고가 나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소장님의 책임이에요. 사람을 쓰는 것도 맡기는 것도 사실은 그리고 그거요 예. 그 사람은요 사실은 개 30마리 데리고 저기 안산에 원래 부산 살다가 미용실이고 그 다음에 집이고 다 쫓겨나게 생겼었어요. 그래가 저보고 안산에 일하러 간다고 안성에 일하러 가니까 언니 거기 저
언니네 우리 집 개 큰 개 두 마리 하고 고양이 좀 맡아주세요. 내가 그걸로 이사를 가는데 큰 개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라 이러고서는 그리고 이사를 제가 안산까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는데 1년 3개월 만에 자기가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거기에 못 있겠다고 저한테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그냥 둘이서 먹고 사는 거야. 뭐 어찌 하면 안 되겠나. 그래, 그럼 온나 이랬어요. 사촌 오빠도 안 받아준다 하고 해갖고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지내라. 그래서 왔어요. 개 30마리 데리고 제가 온 게 아니고 데리러 갔어요. 안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그 경위를 다 듣고 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제가 그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쓴 게 아니라 일을 시키려고 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뭐 돈이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전문가로 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아니 사람을 쓰려고 개를 데려온 게 아니라 갈 곳 없어서 데려왔다니까요. 그 데려와서 저기 아까 비닐하우스 저기 있죠. 거기서 살았어요. 여기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근데 저쪽 이제 공간에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더 늘면 좋긴 한데 근데 그 아니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일손이 부족하지 않아요. 걔도 뭐 그렇다고 뭐 짜드라 뭐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아줌마가 청소 다 하시니까 아 청소 아줌마 계속 계셨고 네 저 아줌마 계속 있었어요. 1년 넘게 있는 거라니까 지금요. 3월달이면 딱 1년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아줌마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내보냈어요. 사실은 나갔어요. 이사 나갔다고요. 이사 나가갖고 저한테 보복을 한다고요. 지금 제가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네가 온 뒤로 자꾸 사단이 벌어지니까 나가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제가 아주 나가라 소리보다 갈 곳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 하기 좀 그래서 난 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난 너랑 함께 있지 못해 이랬더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알겠다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보고 방어도 달라 해갖고 이사를 간 거예요. 1월 달에. 예. 사고는 그 전에 난 거고. 예. 나가기 전에. 예,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걸 다 사진을 찍어 놨어요. 저를 보복하려고. 내가 쥐 걷어주고, 우리 집에 삼시세끼 다 먹고요. 제가 쓰레기 봉투까지 다 사주고, 하나에서 여기까지 쥐 생활비 된 거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4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4개월. 근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물려서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4개월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단을 만든 게 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걔가 3마리가 이번에 물려 죽었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3마리가 또 죽었다. 3마리 죽은 거는 2마리 아파서 죽은 거고 예,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죽은 사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아니 없다고요. 물어보세요. 예. 아니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말이죠. 예. 진주애들이 지금 많은 거지? 그 여기 총 몇 마리가 있어요? 원래 우리 열몇 마리밖에 없었어요. 지금 진주애들 다 들어와서 몇 마리 된 거예요? 진주애들 많아, 진주애들이 지금 오는 바람에, 저 지금 진주애들이 25마리에서 한 마리 데려갔으니까 24마리 남았거든요. 네. 그럼 24마리하고 합쳐서 총 몇 마리 남았어요? 지금 한, 대략 몇 마리, 대략? 대략 한 45마리? 50마리? 45마리, 50마리 정도 되고, 네. 아줌마는 계속 일하고 계시고, 네. 손님도 계시고, 네. 그 앞전에 난 사고는, 자리 잠깐 비웠을 때 한 네. 시간 반 실에 났을 때 다. 그때 났고 이번에 난 사고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사고 났다고 그 전에는 그 물림 사고 없었다는 거죠. 그럼요 없었죠. 그 전에는 왜냐하면 저렇게 제가 보스 앞에 저렇게 해놨잖아요. 거의 그, 저렇게 해놨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올 때 어떻게 듣고 왔냐면 개를 다 풀어놨다 풀어놓고 키운다 묶는 거는 엄청 싫어하신다 가두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풀어놓으면 분명히 주인이 없으면 사고가 나요. 여기 새가 한 마리 온다. 모르는 차가 안 왔다. 낯선 사람이 왔다. 안에 안 들어와도 사고 난다고요, 분명히. 개들이 사람을 보고 짖다가도 짖다 보면 흥분해서 개를 공격한다고요. 우리 집은 대문 안 열어주면 외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아니 못 들어와도 네. 사고가 나요. 개를 네. 다 풀어놓고 근데 와서 보니까 네. 다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고 구역을 다 정해서 그럼요. 문도 다 있는데 근데 사고가 났다는 칸에는 땅을 팔 수 있게끔 하게 회사가 네. 쳐져 있더라고. 아까 전에 그래서 지금은 보릿골 다 묻었다. 근데 그걸 못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서 난 사고잖아요. 다 거기서 난 사고예요. 예. 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보릿골을 아저씨한테 예. 일당을 주고 다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으로 다 묻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선 사람이 왔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도 걔들이 예.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걔들 없어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예, 맞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 아까 검은 게 두 마리는 저기 있는 애들만 제가 이제 울타리를 지금 이제 높은 걸로 바꾸고. 근데 두 마리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제가 와 있는데도 문이 안 열린데 열려버렸어요. 원래 안 열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쟤네들 나오려고 저렇게. 그러니까 하는 이제 사람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낯선 사람인데도 경계해갖고 너무 좋아하고.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람을 되게 좋아서 밀다 보니까 이게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밀려서 빠지더라고.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맞아요. 앞전에 그 뛰어넘어버리고 두 번째 그 밀어서 빠진 거라고 고리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막 오면. 근데 쟤들은 제가 보니까 사람은 정말 좋아해요. 리트리버처럼. 라브라도 리트리버처럼 생겼잖아요. 저 믹스예요. 그러니까 라브라도 리트리버 사람은 좋아하는데 또 이게 생긴 게 핏불처럼 아주 강한 게 몸에 있다고요. 믹스인데 핏불하고 라브라도 성이 그러니까 많이 제가 보여요. 믹스라서 그래. 엄마도 순하고. 근데 저희가 그 사람한테 순해도 동물한테는 굉장히 물면 그냥 죽어요. 앞 아니, 자체가. 그래서 제가 쟤네들을 따로 놔둔다고 예. 울타리를 쳐서 해놨는데 울타리가 낮으니까 어제부터 이게 덩치가 더 커졌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왔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얘한테도 지금 엎드려요. 아직 어려서. 네, 아직 덩치가 큰데도. 근데 제가 엎드리지만 무는 순간은 그게 내일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제 울타리를 저렇게 점프하는 거 봤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네. 계속 그 지네들 분리해놨을 때 한번 나오게 되면 습관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저게 내가 보니까 네. 점프를 하길래 아 울타리를 지금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쟤들을 빨리 울타리를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쟤들 묵지 않으면 묵지 않으면 또 사고 나요. 분명히 나요. 네, 1m80짜리 펜스 오늘 가져올 거라 1m80도 타고 오른단 말이에요. 타지는 못해 제가. 아니 그것도 또 한순간이라고 해요. 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털이 없잖아요. 털이 없이 헬스만 하면 밀면은 밀려요. 애들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문을 보완을 해야 돼요. 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줄로 묶어야 돼요. 묶는데 저쪽만 네. 쟤네들은 이제 요쪽 칸이 이게 첨프해서 오니까 거기가 울타리를 다시 보완해서 그 높은 걸로 해가지고 막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쟤들 만약에 묶을 때도 점프를 해서 걸리면 목이 달려요. 맞아요. 헬스 때문에. 그래서 그 헬스하고 그리 끈 길이를 확실히 봐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묶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넘다가 목이 달려있다고요. 네. 위험해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그거는 해야 돼요. 목줄은 제가 그래서 저 목줄도 안 쓰는 이유가 그때 저기 뭐야 패티 데려올 때 저 목줄에 몸이 다 감겼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이 일을 뭐 진주에서 활동한 활동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청에 또 주무관님들도 있고 또 저기 많은 활동가들이 전국의 활동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 관심이 지금 많다고요. 되게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를 무슨 저기 뭐야 어? 모함을 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일단 네? 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모르고 우리 집 환경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글을 올리고 어? 내가 마치 애들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가가지고 어? 뭐 사람, 애들도 관리를 안 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내가 우리 집 딸내미가요 이사를 갔는데도 호주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와갖고 어? 지금 3년째 서울에 와 있는데도 내가 가지를 못해요 얘들 때문에. 그리고 이사 옮겼다는데도 1년이 넘도록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애들이 필요한 거를 물건을 가지러 간다든가 내가 보시다시피 자재를 제가 갖고 와서 저렇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돈 벌 때 사람 있으면 나가고 사람 없으면 못 나가요. 그런 상황이라고 돈 벌러 가도. 그러니까 낮에 가서 잠깐 일해주는 건 몰라도 긴 시간을 제가 빼지를 않아요. 항상 있다고 항상요. 이 시설은 직접 다 하신 거라고요? 그럼요. 제가 직접 다 하죠. 손 한번 보여주세요. 5만 연단 다 있는데. 손 한번 보여주세요. 유마티스 때문에 변형이 와가지고. 제가 다 만들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쟤네들한테 좋은 환경 최대한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제가 23년째예요. 23년 동안 애들 돌보면서 이 자리에 계셨어요? 아니요. 이 자리를 온 거가 제가 항상 옛날에 우리 집이 20년 전에 화재가 난 적 있어요. 네. 강아지 30마리를 구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강아지를 안 늙혔어요. 아,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 1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계속 구조해야 된다거든요. 1년 됐어요. 지금 다 여기 놔두면 물려 죽을 거라고 구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은
사람들이 여기 애들을 구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조를 해간다고 하면 애들을 주실 생각은 있어요? 데려가라고 그래. 지네들이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라고 그래. 나는 걔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단지 애들이 우리 그 빛나처럼 좋은 환경에 가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빛나가. 걔도 진주애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 여기를 저는 지금 처음 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여기 관계된 사람 잘 모르거든요. 소장님도 처음 뵙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소장님을 오랫동안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여기도 왔다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람들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몰라요, 저는. 근데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왔다 일단 견사를 보고 갔잖아요, 여기 보소를. 네. 그러면은 여기 울주군청에 네. 울주군 축산가에서 나와갖고요. 저한테 네.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이렇게 잘해놓은 데는 처음 봤대요. 쉼터가 어떻게 자기가 들었을 때는 제보 받았을 때는 엉망인 줄 알았대요. 저도 사실은 네? 그냥 공터에 확 풀어놓고 그냥 키워가지고 일어난 사고를 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엉망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그분들이 또 어디로 왔냐면 저 뒤로 오셨어요. 네. 여기 앞으로 온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견사부터 보고 오신 거라 네. 보면서 자기네들이 다 확인을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에서 서 계시길래 엊그저께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울주군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장님 여기가 내가 제보 받았을 때는 엉망인 줄 알았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 개 냄새도 안 나고 환경이 너무 좋게 잘 만드셨다. 아니 자기가 위치 자체가 일주량이나 바람은 많은 데라서 예. 그러니까 계속 치우고 계신 분이 계시고 예. 환경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환경이 좋을 줄은 자기도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제가 단톡방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간다고 보고했으니까 똥을 치웠겠지 똥만 열심히 치웠겠지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보고 안 하고 왔는데 어떠세요? 저희는 그냥 오늘 일부러 온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어떠시냐고요. 아니 근데 또 이게 나가면 그렇게 하겠죠. 저는 뭐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소장님 입장을 대변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전의 상황을 안 봐서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 뭐 섭섭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요. 안 먹으니까 예, 이전에 예. 저분을 제가 돈이 예. 많아서 저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봉사자 아니에요, 저분은. 예. 제가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분을 왜 쓰겠어요? 내가 잠시라도 나갈 때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그럼 나갈 때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저분이 11시에 와요. 예. 그럼 저녁 6시까지 계세요. 그걸 지금 그러면 쉬는 날 빼고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일요일 날. 빼고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됐죠, 일하신 지가? 1년 넘었다고, 3월 때부터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지는 그때 1년쯤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재작년 여기 오셨어요. 재작년 예. 7월 달에, 6월 예. 28일 나왔으니까요. 대장년. 저는 지금 소장님한테 감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남들이 그러니까 궁금해한 걸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궁금해한 걸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재작년 6월 28일 나왔다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 이제 온통 풀밭이고 다 그러면 저기 오기 전에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를 왔다가 가신 분이 개를 구조해야 된다. 여기서 개물림 사고로 많은 개들이 죽었을 거다 이전에도. 그리고 여기서 구조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진주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맡긴 개들은 찾아가라고 보호자들한테 교상사고 나고 물림, 개물림으로 죽은 사고가 났으니까. 진짜 진주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말 많고, 진주에 애들 말 많고 하니까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시청에서 그러대요. 아니, 시청에서는 공문을 보낸 거고, 민원 때문에. 민원이나 공문 때문에. 아니, 여기 왔었잖아요. 왔는데 이제 보호자들한테 그렇게 사실을 알려준 거고, 찾아가시라고. 여기 그렇다. 근데 여기 와서 본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빨리 구조해가라 여기 두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에? 자기네들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어?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여기 안 와봤는데 왔다가 간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정보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 왔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믿고 온 거거든요 저도.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뭐 나무 갖다가 마녀사녀처럼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3년째예요. 23년 동안 애들 돌보면서 사랑 없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 사생활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네?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애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만들어 놓겠냐고요. 나 엄청 힘들거든요 저렇게 네. 하면. 하루 종일 드릴 갖고 살고 예. 하루 종일 못 지라고
어떻게든지 애들 추울까봐, 어? 난방까지 시설, 난방 다 돼 있어요, 바닥도. 전기판넬 다 깔아갖고 다 돼 있다고. 아니, 보니까 앞에는 카페트 깔아놓고, 뒤에는 장판 깔아놓고, 장판 깔려서 좀 더 약간 높여놓고, 예. 안에 또 바람 막아서 자는 데가 있고, 또 비닐을 바람 직접 쉬게 해놓으셨다고 해놓게. 안에 집도 다 있어요. 애들이 다행히 그걸 또 막 물어 뜯고 하진 않더라고, 보니까. 예, 별로, 찌지근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 네. 방 안에서 저녁 때 되면 이제 애들이 다 방에 들어가서 사니까 네. 그래서 추울까봐 애들이 저기 오줌 싸고 막 하는 바람에 장판지 밑으로 오줌이 들어가갖고 네. 전기가 차단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기 코드를 빼버리고 라디에이터를 어저께 내가 틀어줬거든요. 네. 오줌 싸도 괜찮으니까. 근데 사실은 애들이 추위 탈 애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추위 탈 애들 아니고, 바람은 막아져 있고, 네, 뭐 아픈 애들은 추위를 타겠지만, 아프거나 살이 빠지거나 하면, 애는 자체는 추위를 타는 게 아니고, 또 낮에 일출량이 되게 좋고, 네, 밤에는, 맞아요. 밤에는 물론 되게 춥겠죠. 들판이니까. 그래도 많이 안 추워요. 네. 또 경남이긴 하니까, 네. 경남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에, 계절은 또 밤에도 그래 추운 계절 네.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는 그래도 추울까봐, 네. 아니 요 며칠 동안 지금. 갑자기 추워진 적은 갑자기 있어요. 추워져서, 애들 추울까봐 이제 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밤에도 나와봐요. 전기가 나가는지 근데 지금 애들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진주시에서 데리고 갔던 애들 기록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라지거나 없어진 애가 있으면 다 나와요. 네. 뭐 여섯 마리밖에 없다 죽은 애가 예를 들어 두 마리 질병이고 네. 한 마리는 이제 물리긴 했지만 뭐 추워서 그런 것 같다 치료를 받고 있던 애라서 세 마리는 이번에 물려서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아니더라도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네. 확인하면, 그죠? 예. 네. 네. 그 사람들은 왜 이 시설을 보고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여기서 빨리 구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감정이 있는 것보다 네. 저한테 그 얘기도 하대요. 혹시 조심하라면서 나한테 얘기하대요. 어? 믿지 말라면서. 그럼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걸 누가 말을 하던가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얼굴도 몰라요. 찾아가면서 나한테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시청 직원이 문 열어주라 그래갖고 저는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와갖고 그날 주식이 간 거고. 그러면 일단 소장님은 그럼 죽은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떤 생각? 죽은 애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지. 내가 밥 먹이고 내가 그렇게 돌보던 애들이 죽으면은 마음이 편안하나 당연히 아프지. 더군다나 또 내가 안 보인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나는 얼마나 애 같았냐고 애들 그냥 죽었다 소리 들었는데 못 나오고 병원 퇴원도 못 하고 내 마음대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까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 짧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갇혀가지고 내가 오직하면 병원에 내가 어? 아파서 닌겔 맞고 퇴원할라 했더니 어 그게 아니고 나를 그 감금시키다시피 여기다가 묵은실에 차 집어넣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문밖에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나가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촬영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예, 예. 해놨지만 그때는 우리가 사체 묻혔던 거 본다고 이제 촬영을 한 거고 지금 이게 이 내용을 따로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4일 동안인가 그때 약간 누워 예. 계셨다고 집에서 나흘 예. 나흘 예. 나흘 누워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졸지에 감옥에 갇히듯이 갑자기 무인실 집어넣는 바람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요. 코로나 걸렸대. 예. 의사가 담당 의사가 예. 아 소장님이 걸린 게 아니고 담당 내가 의사가. 걸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쟤는 이제 병원을 입원을 했잖아요. 예. 병원을 갔는데 닌겔을 맞고 나올라 했는데 CT 촬영이 안 되니까 네. CT 촬영을 제가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럼 입원을 해가 CT 촬영을 하자 하루라도 입원해갖고 CT 촬영합시다 그러길래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이제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CT 촬영을 하러 입원을 시키는데 갑자기 무균실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왜 나를 이른실로 집어넣고 여기를 넣는데요? 이랬더니 난 병원을 자주 안 다녀서 몰라요. 그 이른실을 왜 집어넣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처음에 오면 이른실을 넣는데요. 그런갑다 했어. 그 코로나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왜 CT 촬영 안 하고 그 저기 하냐 이랬더니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왜 갑자기 하냐. 내가 분명히 들어올 때 검사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랬더니 코로나 접촉 환자를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사람도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 지금 여지껏 내가 안 만난 사람들 이날 이제껏 여기만 있으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데 무슨 사람을 만나냐 그랬더니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그랬더니 담당 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와가지고 코로나 의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 나를 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지금 당장 퇴원을 시키라 그랬어요. 2일날 되는 날 이틀째 우리 집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나 병원 가야 집에 가야 된다고. 그때 입원에 있을 때 이제 괴물림 사고 난 거죠. 그렇죠. 입원하자마자. 네. 그래서 내가 병원 집에 가야 된다고 우리 애들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랬더니 퇴원 안 된대요. 무조건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안 된대요. 코로나 검사 받아야지 나간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코로나 안 걸렸는데 왜 내가 검사를 다시 받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걸렸기 때문에 안 된대요. 접촉자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대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코로나 검사할 때까지. 제가 듣기로는 명절 깨갖고 안 되잖아요. 말을 끊어 죄송한데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쓰러졌다, 입원했다, 그리고 뭐 어? 예를 들면 뇌출혈 증상이 조금 있어 뛰어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중으로. 근데 정확하게 입원한 거예요. 왜 입원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제가 저체온증이 온 것 같아요. 네. 병원 왜냐하면 제가 식당을 가서 네. 병원에서 말을 안 해갖고 몰랐는데. 네. 내가 약 그 지어준 걸 보니 예. 간 수치가 높고 스트레스하고 예. 영양 부족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궤양 예. 갑작스러운 위궤양 예. 그렇게 영양제 이제 약을 받았어요. 제가 받기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바람에 간 수치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체온을 하여튼 하루에서 서너 번을 체온을 저를 재갔어요. 체온을 여러 네, 번 재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퇴원해서 식당에 가서 뭘 주문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체온을 하잖아요. 네. 그때 체온을 보니까 33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저체온증이었구나. 어쩐지 찬물을 도저히 못 먹을 수 있게 자꾸 입은 마르고 찬물이 싫어지는데 뜨거운 물을 또 못 먹고 걸어서 뜨거운 물 대우고로 저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발심이 없었다 이거죠. 예, 걷지를 못하니까. 그때 일하시는 분이 찬물을 떠다줬다 이거잖아요. 예. 그 4일 동안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물밖에 못 먹었다, 찬물밖에. 예, 계속 물밖에 못 먹었어요. 그 꼼짝도 못 하다가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 예,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는 뭐 검사 그런 것도 있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못 나왔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 예. 그 입원하는 날 문제는 생긴 거고. 물림 사고는 뭐. 그럼 입원을 하시면서 소장님은 애들을 관리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줌마가 토요일까지 있었고 네. 일요일 날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인 아저씨한테 와서 부탁을 했죠. 네. 와서 우리 애들 밥도 주고 물도 좀 주라. 내가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못 일어나서 와서 그 아저씨가 다 밥 주고 물 다 줬어요. 밥 주고 다 물 주고. 그러면 아저씨가 왔을 때 밥 주고 물 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고가 안 났었었나요? 응, 사고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자기가 왔을 때 애가 우리 집에 있던 애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 내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급하니까 얘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저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애가 물림 사고 났는데 그때는 살아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왔을 때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일단은 땅을 파고 넘어와서 물린 사고는 맞잖아요. 맞죠. 예. 땅을 파고. 그리고 그때 그러면 그런 건 인지는 못하고 계셨어요. 이게 애들이 땅을 파고 나서 물린 사고 났을 그때는 거. 땅이 단단했는데 예. 예.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예.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땅을 판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땅이 단단해도 팔라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구멍을 파는 구멍은 또 보릇고루 메꾸고를 했거든요. 그때그때 예. 그때 그러면 그 구멍 파진 데만 맞꿨다는 거죠. 그쵸, 그쵸. 전체적으로 다 맞꾼 게 아니고. 못했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네. 그냥 임시로 구멍 판 데만. 그때가 그러면 몸이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일을 할래 때 못했다 이거죠. 못했죠. 그 앞전부터 이제, 왜냐면, 목요일부터 제가 몸이, 네. 아줌마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하루 쉬셨거든요, 목요일 날은.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일을 하면서
갑자기 몸이 우슬우슬 추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감기 몸살이 올라나 보다. 좀 쉬면 괜찮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제가 못 일어났어요. 저녁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아줌마 이제 아침에 오셨고 밤에 이제 그 저녁 때까지 일을 다 해놓고 사료도 제가 아이스박스에 다 채워놓고 우리 집 애들은 다 사료를 아이스박스에 제가 채워놓으니까 그때 사료를 다 채워놓고 아줌마가 이제 오면 청소하고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와서 봤는데 지금도 쟤들이 탈출하게 되면 사고가 또 날 수 있고 지금은 강아지지만 강아지도 자기 집 식구들하고는 지가 힘이 세다는 걸 알아요. 아직까지 공격성이 없지만 그게 한순간 입이 터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쟤네들은 지금 엊그저께까지도 탈출을 점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빨리 안 해주시면 또 사고가 날 거예요. 아니 오늘 할 거라고요. 예. 제가 봤으니까 좀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오늘 봤으니까 예. 아니 나오는 제가 어떻게 나왔지 내가 그렇지 않을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점프를 하길래 아 얘네들이 크면서 점프를 하는구나. 그럼 울타리를 더 높은 걸 바꿔야 되겠지. 점프하고 두 번째 거는 밀어 가지고 나온 거지. 고리가 있는데 이중으로 물이 돼 있어도 하나는 네. 없고 하나는 밀어 가지고 나온 거니까. 저쪽은 철문이라 그렇게는 예. 못 나오거든요. 예. 가다 놓으면 여기 문을 못 열어요. 이거 못 나와요. 근데 제가 금방도 이야기해보니까 쟤들을 가다 놓고 싶은 생각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중간 칸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가다 놓을 거라고 제 말은. 예. 중간 칸에. 중간에 울타리 쳐놨잖아요. 지금 뭐 당장 가두거나 묶어 놓으실 생각은 없고 이제 중간쯤에. 아니 중간에 원래 예. 칸이 있으니까 예. 거기다 넣어놨는데 예. 점프해서 나오니까 거기가 거기, 낮아서 예, 거기가 낮으니까 거기를 좀 더 높은 높이겠다. 걸로 더 예. 바꾼다고. 예. 당장 오늘 바꿀 거예요. 자재나 이런 건 있습니까? 예. 그럼 오늘 하시면 되겠다. 네, 오늘 당장 해야죠. 제가 예. 점프하는 거 봤으니까. 예. 제가 점프하는 걸 못 봐서 그냥 땅 파서 나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그럼 진짜 이게 오늘 바로 할 거예요. 그래도 개들이 사고 나고 죽었잖아요. 예. 사실은 모든 건 소장님 책임이에요. 모든 거는. 맞죠. 내가 아파서 가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아팠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사람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상황이. 근데 어쨌든 다 책임은 소장님 책임이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하여튼 모든 사고는 예. 이제 소장님이 물론 이게 뭐 직원들 시켜서 누구는 뭘 해라 누구는 뭘 해라 가르쳐주는 상황은 아니지만 모든 책임은 소장님이 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진짜 그래도 잘못한 거 잘못했고 미안하지만 난 억울하다. 물론 아파서 그렇다는 걸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 외, 아파서 그런 거 말고 외적인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 짧게 그러니까 그냥 23년 예. 동안을 애들 예. 돌보면서 이렇게 소리 들어본 적도 처음이고요. 예. 이렇게 강아지를 늙혀본 적도 없어요. 예. 솔직히 알라스 직전 애들이라 해서 진주 애들을 받아들인 거지 예. 뭐 돈 받고 뭐 나보고 뭐 돈 받고 돈 생각하면 쟤네들 안 받아요. 차라리 몇 마리 유탁하는 게 더 나아요. 저한텐 저 많은 애들 떠안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앞으로 평생 책임져야 되네. 돈 뭐 후원금 사료값에서 들어봤자 몇 개월 들어지도 않을 건데 에? 그럼 평생 쟤네들이 1, 2년 살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평생 제가 떠안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맡은 거거든요. 그 정도 숫자까지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제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내가 우리 집에서 와갖고 내가 좋은 밥 먹이고 그래도 니네들한테 사랑 좀 주고 그러다가 또 좋은 데 입양 있으면 또 입양도 보내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저는 이거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문제냐면요. 네. 소장님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장님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체수를 따지고 계산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급하니까 돈은 안 받을 거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크게 넓게 봤을 때 다른 데까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평생 위탁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평생 위탁비가 어디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한 달에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면서 애들 입양이 가고 하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월별로 매월 관리비를 준다, 치료비를 준다 이게 아니면 큰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생 위탁비를 받았는데 그걸로 평생 케어를 못해요. 물론 맞아요. 개들이 나이가 많은 개들은 오래 살지 못할 거고 여러 가지 또 입양 가능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맞아요. 버텨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구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데모를 하더라도
내가 몇 개월 하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니까요.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 통장을 공개하고 그리고 전 후원금 안 받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고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담보가 되어도 안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해요. 솔직히 기대 안 한다고요. 제가. 그리고 후원금도 저는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23년 동안 나 사료 없어요. 후원해주세요. 소리 해본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라도 뭐 달라고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애들 필요한 이불 이런 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겨울에 이불 같은 거 필요할 때는 항상 미리 여름에 이불을 잔뜩 얻어다 놔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항상 겨울에 떨어지지 않게 제가 이불을 바꿔줘요. 그리고 항상 우리 집에는 세제도 저는 일반 세제 안 써요. 저쪽에 보다시피 천연 세제를 제가 만들어서 써요. 우리 집에 소독하는 것도 천연이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사실 그래서 제가 돈을 개들이 너무 많다 보면 개 물림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알아요. 한 곳에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다 보면 집단 사육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호소에서도 총대에서도 이번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때도 펜스 망사에 가벽이 없었던 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물을 땡겨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넓은 곳이라도 많으면 사고가 나요. 여기 상황은 낯선 사람이 오거나 새가 날라들어오거나 뭘 하나만 떨어져도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개들이.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 있으면 컨트롤이 되지만 없을 때 그러면 방에만 있어도 모르면 그 사이에도 사고가 나요. 짧은 시간에도. 그리고 개가 물려서 죽어서 끔찍한데 실질적으로는 물려서 죽어보다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개들이 무니까 돌아보다 보면 양쪽에 땡기다 보면 그런 것 찢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심장마비로 놀라서 죽어버린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놀라서. 근데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사육에 대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개불림 사고는 일어났고 많은 사설 보호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평생 후원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집단 사육. 없어요. 아니, 여기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집단 사육이라는 거. 평생 후원금 한다고 사람들이 네. 말은 그러지만, 평생 후원금 제가 주변에도 보면, 평생 후원금 들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집단 사육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이 개들하고 친해서, 사고 안 나게 24년 있으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개들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보호소들마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딱 마침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타켓이 된 것 같아요. 아, 지금끼리 싸워서 그래요. 저는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안 좋은 상태니까 그걸 빌미로 해갖고 물고 뜯고 둘이 싸우고 그걸 일을 크게 만들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그러면 뭐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이 지금 엄청 크게 불쳐졌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에서 잘못하면 이게 또 괜찮아요. 나가면 더 파장이 수그러들 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내가 오직하면 니네들 싸우는 팀에 나 끼우지 말고 나는 누구한테 여기저기 막 그 휩쓸리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오직하면 이게 사람들을 틈새에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단톡방인지 뭔지 그것도 난 모르겠고 난 모른다 그랬어요. 난 저도 이제 정치하는 거 싫어하고 노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치하는 거 싫어요. 네, 저도 싫어요. 근데 이번 일로 해가지고도 저한테도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연락을 안 받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그 차도 KBS 기자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나는 후원도 안 받고 이제 이날 이제 그 후원도 안 받고 그 위탁 저기 돈 받으면서 애들 받고 이러게 안 하니까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 애가 물림사고 당연히 내가 병원에 입원했은 상태에서 내가 사경을 헤매다가 막말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아파서 나흘을 누워서 물만 먹고 살다가 병원을 사흘을 입원했는데 사람이 입원한 거에 대한 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리 동판이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간다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아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이 아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에? 원래 동물권에는 거의 다 정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존하는 사회. 예. 예. 근데 이제
느끼시기에는 조금 23년 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빚지 못하게 아파서 입원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 24년 동안 또 내가 또 몸이 아팠던 거는 쏙 빼버리고 걔 물림 사고만 이야기해서 좀 서운하시겠네요. 예, 네,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또 한 번도 병원을 안 간 사람이에요. 이날 이제껏. 그리고 또 제가 건강 체질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걔가 죽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히 아프죠. 네. 마음 아프죠. 미안한 게 아니고 네. 아파요. 네. 내 새끼인데 내가 품었을 땐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볼게요. 항상. 그럼 진주에서 이번에 많은 개들이 왔잖아요. 예.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이게 보내놓고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아니, 오늘 말고 그 전에 예. 한 번 왔죠. 한 번? 두 번 왔나? 네. 왔어요. 그럼 맡긴 거는 언제 맡긴 거? 연말에 많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네. 연말에 맡겼고 물림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이에 두 번 정도는 왔었다. 네. 그 맡긴 게 연말이고 사고 난 게 언제죠? 와, 하여튼 이번 설이니까. 설에 아, 그리고 구정 때 그랬어요? 전이고, 예. 12월 말에서 1월 말에 한 달 사이네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왔고 한 달 사이에 두 번은 찾아왔었다. 제가 몸이 아프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진주 애들 데려오고 하여튼 여기 이사 와가지고요. 아니 왜 스트레스 받아? 진주 애를 데려와도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걔만 잘 키우면 케어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막 사람들 간에 그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여튼 말 많은 걸 저한테 전달을 안 하면 되는데 전달을 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개들만 잘 케어하면 되는데 예. 자기들끼리 막 이루쿵 저루쿵 말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얘네들 내가 품었으니까 내 새끼야. 예. 누가 뭐 제가 오직하면 정말 다 데려가라 하고 싶은데 얘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제가 아까 들어가 봐도 네? 뭐 방 안에 마저도 전부 다 개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더 많이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다 많지는 않아요, 네. 전부 다. 한 곳에 뭐 몰아져 있고 있진 않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아픈 애, 약한 애들 다 네. 분리해서 놓은 거고 그러니까 또 진주애 중에 네. 사진에는 귀가 이렇게 옆으로 있었는데 모질 모색이라든지 모든 거 똑같았어요. 근데 귀가 네. 옆으로 있다가 사진에는 앞으로 있다고 그래서 아니다. 주무관님도 오셨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왜 아니냐? 기 때문이 아니다. 진주에서 공부하는 옆으로 있었는데 기가 지금 보니까 기가 앞으로 있다. 그래서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니까 처음에 안에 숨어있을 때는 기를 이렇게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안고 계실까 옆으로 가있어. 사진대로. 근데 생긴 거 똑같고 모질 똑같고 색상까지도 여기도 약간 베이지색 연한 거 앞에다 흰색 모든 게 똑같아요. 모질까지도. 모질부터 모든 게 똑같은데 모색까지도 다 똑같은데 기만 사실 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옆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보고 근데 귀는 움직여요. 이렇게도 움직이고 움직이죠. 한쪽만도 움직여.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사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 안 찍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애도 아니고 얘는 눈이 멀어서 네. 어? 눈 멀은 바람에 내가 구조를 해온 거고 어? 근데 그 말도 하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지금 왜 눈이 보이냐. 아니다. 네.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눈이 멀어서 이게 망막이 씌어져서 애가 눈이 안 보였다고요. 네. 그래서 데려와가 내가 데려올 때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지가 살아있는 목숨까지 어찌됐든 나는 얘를 돌볼 거다. 근데 우리 집에 와갖고 연양이 이제 공급이 되고 좋아지니까 얘가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원래 방에 있었어요. 방에서 지금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저 방이 아니고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침대에서 자고 같이 있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눈 뜨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방충막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일로. 근데 소장님 보세요. 소장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면 네. 소장님이 데리고 입양을 받아서 관리하는 애인데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맞는데 네. 그렇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하길래 아니 오직함 그럴 때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다른 애도 아니고 생긴 거 모질 모세까지 네. 마킹까지 다 똑같은 개는 세상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귀가 옆으로 갔다 앞으로 봤다 귀는 움직이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도 아니다고 할 정도로 소장님에 대한 불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게 그때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네 개들을 나한테 보내놓고 더더군다나 자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였던 애를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 지금 데리고 있는데 뭐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나도 할 말 없다 이랬어요 제가.
맞잖아요. 자, 사진상 보고 얘기한 거예요. 사진으로 보고. 사진을 봐도 똑같은데 네. 귀가 이렇게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안에 있을 때는 귀를 앞으로 해서 사진하고 틀렸는데 안으니까 옆으로 똑같이 갔어요, 귀가. 근데 나는 사실은 이거 거꾸로 생각했어. 어떻게? 아니, 자꾸 옆으로 하고 있길래 아, 앞으로 돼야 되는데 옆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공공문을 보니까 어? 옆으로 하고 있네요. 똑같이 돼 있네.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불신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애가 제가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지에 대해서 제가 거둔 거는 생각 안 하고 지로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뭐 그 말을 들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네. 나쁘게 계속 귀를 써요 얘가. 네. 그리고서는 그 사람한테 얘가 자꾸 문자를 주고 사진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도 그 사람한테 정보를 들어서 오해를 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활동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불끈 오르거든요. 눈에 또 죽은 개를 보면.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소장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도 오해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 그러니까요. 그러면 12월 27일에 패티 죽었을 때 25일 날 죽었죠, 패티가? 세퍼트? 그치. 어. 아주 추울 때였으니까. 그 27일까지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아니, 티나, 그 저 죽이야, 누구야? 패티, 세퍼트. 그래, 패티는 씨가 입양을 했잖아. 입양한 게 했잖아. 아니지. 그분은 입양 대기자지. 아, 입양을 자기가 한다고, 치료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먼저 얘기를 하고 입양자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심장 사상수술 치료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릴라 했는데 얘가 그 저기 뭐야 하고 여기 미국하고 시차 차이가 있다니까 연락이 잘 안 된 거예요. 통화를 카톡으로만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25일 날 이동국 사자가 왔잖아. 네. 그 25일 날 얘기를 했잖아. 난 27일 날 들었어요. 자기는 27일이지만 25일 날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동 봉사자분한테. 그래. 진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 한 거라고. 그러면 일단 25일 날 소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씨한테는 언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언제 연락이 됐어요? 연락을 시도하신 건 언제고? 그러니까 된 건 언제예요? 25일 날, 24일 날 아마 연락이 됐을 때가 26일 날 연락이 됐나? 네. 그랬을 거야. 시도는 그 전에 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사망한 날짜가 25일이에요? 패티가? 그래서 그 저기 병원 문 닫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날짜가? 일요일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12월 25일이다. 공휴일이라서 동물병원에 문을 열지 않았다. 내가 병원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었어. 그리고 그 미국의 입양 대기자분한테는 그러면 26일이나 27일 날쯤 연락이 됐나요? 26일 날인가 25일 날인가 해가 연락이 그쪽에 됐어, 대기는. 그러면 그전에 시도했다고 했을 때 연락이 안 된다 했을 때도 걸어는 보셨어요? 네. 걸어봤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연결이 안 돼서 아마도 시차가 있으니까 좀 안 되나 보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카톡에 그거 한 거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연락을 해서 나중에 제가 알게 돼갖고 연락이 안 됐어도 시도를 했으면 기록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카톡으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씨가 통화를 안 된다. 네. 어? 그런 내용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죠? 아마도 저기 뭐야 카톡에 남아 있겠네요. 통화를 네. 했으니까 네. 기록은 남아 있겠네요. 패티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전 인터뷰 없이 지금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패티가 잘못됐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고. 네. 패티가 잘못됐다 이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랬더니서 내가 나갔다 왔는데. 뭐 애들끼리 그래 장난치다가 그런 건지 날씨가 추우니까 심장마비 온 것 같다.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서 26일 날인가 7일 날인가를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하고 보냈는데요? 뭐 자기라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하래. 사체를 건네주라. 씨가? 어. 그럼 소장님은 그게가 누구? 아니 처음에는 넘겨주라는 게 아니고 이제 왜 나보고 저기 묻어주라 했잖아. 누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묻어줄 거냐? 그러면 애가 죽었으니까 화장을 시키든지 뭐 해야 안 되겠나? 묻어주래요? 화장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화장을 하든지 묻어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리를 그렇게. 죽었으니까. 하체 치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을 내가 시키든가 뭐 돈이 좀 나가도 어쩌겠나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씨가 와서 전화가 와서. 예, 전화 왔는지 문자 왔는지 하여튼 그런. 연락이 와서. 예, 연락 와서 저보고 사람이 갈 건데. 자기라 생각하고 얘기를 잘 해주세요. 그러길래 그럽시다 이랬어요. 그러게 옹 씨예요. 네. 그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상처난 부분에 사진도 찍고 뭐 이러더니 나중에 다시 또 데려가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 시킨다고 원래 그렇게 말 됐다가 다시 그럼 데려오라 했나봐요. 네. 그래갖고 데려가겠다 그러길래 그럼 그래라고. 그 몇 명이 왔는데요? 둘이. 총 인원수가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처음에 세 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생각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고 어쨌든간에 그 사람이 누구를 하던데? 아니, 이름은 필요 없고 인원수. 그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왔어요. 나한테 느낀다고. 개를 맡긴다고 지인이 개를 맡긴다고 데리고 왔고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개를 여기 맡기겠다. 대신에 같이 왔다 이거죠. 예. 그 개는 맡았어요? 아니요. 도로 데리고 왔어요. 아, 개가 죽어 있고 이러니까 막. 그런 걸 봤으니까. 그래갖고 두 마리를 다시 그 저 패티랑 같이 데려갔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눈으로 보기 전까지 그분도 여기를 신뢰하고 맡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정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네. 여기를? 제가 전화 안 한다 했어요, 처음에. 그 이전에 가면 세파트도 그분이 여기를 지정하신 거고. 네. 그 애를 맡기고자 할 때, 같이 온 분 맡길 때도 그, 자신과 그분이 지정을 하신 거고, 여기를. 그때 와가지고 이제 세파트 죽은 걸 보셨네. 그럼 이번에. 이미 알고 왔어요. 제가 알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알고 왔는데도 걔를 맡기러 왔다 이거죠, 같이. 네. 근데 와서 이제 보고는 환경이라고 보고는 못 맡기겠다 가지고. 아니 그가 네. 그 우리 집에 이제 나 없는 사이에 그런 네. 일이 있었고 그랬더니 그가 그 저기 정신과 약도 먹으니까 왜 미친년을 두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가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안 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걔가 이제 공황장애다 보니까 약을 먹는 거지 미친년은 아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런 이야기가 나면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또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 지금 현재로 상태는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맡기려다가 일단 내려놨어요 애를. 내려놨다가 내가 다시 데려와라. 개를 맡기기 좀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세파트 데려가고 배도 데려가고 그랬어요. 사체도 데리고 가고 맡기려고 했더니 또 데리고 갔다. 네. 어쨌든 여기 뭐 직원의 문제든 직원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하여튼 다른 사람 있고 그 사람 때문이라도 어쨌든 여기를 신뢰를 못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데려가. 예. 그 진짜로 너무 길어져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끝으로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슴에 담긴 서운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끝나고 나서 또 촬영하러 못 오니까. 저도 사실 촬영할 준비 안 하고 왔거든요. 삼각대도 안 들고 왔어요. 진주 씨가 확인 못 하니까 걔를 제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그냥 인터뷰만 하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가면 더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사실관계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틀린 말이 있으면 아니면 자기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저는요 그렇죠? 네. 정말 어시심터들 가네요. 네. 저도 듣는 귀가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쉼터들을 흉을 보거나 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제가 봉사를 5년을 했어요. 예. 우리 애들 적을 때 봉사를 5년 동안 직제주고 5년 동안 봉사하러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한 달도 넘게 막 3개월씩 또 전기 수도까지 다 넣어주면 3개월씩 걸리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다 해줬어요. 몇 군데를. 남자들도 없는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주면서 제가 왜 해줬냐면 우리 집 애들은 내가 조금만 거두지만 많이 거두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제가 그냥 한 번 봉사 오는 거하고 제가 한 달을 같이 있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그럼 보이는 게 보이겠죠? 예.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도 제가 나오면 말을 안 해요. 예. 단지 그 사람한테만 뭐라고 해요. 예. 애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거나 화풀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걔들 다칠까봐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가요? 애들한테 가잖아요. 예. 그게 싫어서 그 모든 걸 다 알면서 제가 저는 덮어요. 내가 애들 직지어 주르고 애들 환경 만들어 간 사람이라 애들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런 걸 다 덮는 사람이에요.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다 덮는다는 거를.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그런데 휩쓸리는 거 좋아 안 하거든요. 단체도 제가 가입 안 하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속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랑 부딪히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사람 만나러 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나 코로나 주사를 안 받아갖고 커피 한 잔도 어디 가서 못 마셔요.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나가서 먹을 생각 못 하고 그냥 식당에 가갖고 주문해서 내가 들고 와요. 아줌마랑 같이 밥 먹으려면. 안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냥 대충 때우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 나보고 뭐 여기 안 돌보니 뭐. 안 돌보면 이런 환경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제가 이런 환경 안 만들면 제가 여름 내내 햇빛에 타가면서 어? 이 최대한으로 여기 여름 되면 여기 그늘막 다 쳐줘요. 제가 여기 햇빛 들어갈까 봐 여름 되면 또 앞에다 그늘막을 다 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배나무 배꽃 막 피고 이러면 또 그늘이 져요. 그래도 애들 여름에 뜨거울까 봐 항상 그 차광막을 다 쳐줘요. 여름 되면 겨울에는 비닐을 쳐주지만 나름대로 저는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아줌마 쓰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줌마한테 돈 주고 우리 애들 환경 좋은 데서 만들고 깨끗한 데 있기 바라는 마음에 아줌마를 쓰는 거지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한 달에 50만 원 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근데 내용도 모르고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사료를 넣었는데 비가 들어가고 곰팡이가 다 쓸었어요. 그 처음이라는 게 언제 말합니까? 그때 이제 3월 전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여기 오실 때. 처음에 와가지고는 네. 이번에 사고 터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가 아니고. 아니고. 처음에 그 이사를 전에, 들어왔을 네, 때. 들어올 때는 이 창고도 없었어요 사실은. 네. 여기가 전부 막 풀밭이라. 보니까 뭐 여기 충전 그라인더부터 시작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기가 전부 풀밭이라, 예. 이 풀을 다 치고, 이게 이제 여기가 또 여름 되면 비가 오면 이게 땅이 질퍽질퍽해요. 예. 그래서 다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깔은 거예요. 예. 질퍽질���하니까. 개들 있는데도 나무가 다 깔려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예. 그래서 애들도 그 습기차인데 예. 땅 밟고 이럴까봐. 저기는 카페트, 예. 저기는 나무가 다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부목으로 저리가 다 한 거예요, 저렇게. 두꺼운 걸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자재를 주변 사람들한테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한테 얻어오기도 하고 또는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최대한으로 애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도 지내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저기 사료가 이제 누가 제 아는 지인이 사료를 줘서 사료를 싸놓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걸 기려고 지가 넣어놨는데 그게 종이 푸대다 보니까 이렇게 쓱쓱 싸놨는데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밑에 거를 꺼내니까 이제 위에 거 먹일 때는 몰랐는데 밑에 거가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 다 닭을 줘버렸어요. 애들 못 먹이니까 다 주고 제가 사료를 여기다 다 비웠어요. 그래도 사료를 못 넣으니까 그래서 창고 지기 전까지는 그냥 애들 먹일 거만 한 서너 포씩만 주문해갖고 여기서 먹였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제 사료가 제가 오면은 다 아이스박스에 다 채워놓거든요. 공기도 들어가고 막 마르고 이럴까봐. 그래서 칸칸이 다 아이스박스가 다 있어요. 아이스박스 안에다 사료를 다 집어넣고 언제든지 떠서 줄 수 있게끔. 근데 사료도 없고 막 애들 굶긴다고 그런 소문을 내놓지 않나. 근데 굶으면 살이 빠지고 굶으면 죽어요, 이 추운데. 그러니까요. 애들은 직원이 있는데 똥을 안 치울 리가 없고요.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저보고 똥밭에 기른다는 둥. 아, 그거는 어? 본 것 같아요. 그거. 네. 사료도 안 준다는 둥.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사료 풀로 돼 있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또 한번 와도 네, 돼요? 네, 오셔도 됩니다. 연락 안 하고 오늘처럼? 예. 괜찮아요. 우리 집은 늘 제가 똑같은. 아니, 사람이 오는 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네. 걔들한테도 안 좋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러지. 그리고 전염병도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조심한다고 해도. 맞아요.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데, 걔를 안 키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갔다가 접촉하면 전염병도 올 수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봉사자를 안 오늘은 같이 계셔도 애들이 아무도 흥분을 안 해요. 사실 제가 카메라 들어도.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네. 예, 그래서 오는 게 안 좋지만 제가 예고 없이 한번 그냥 찾아와도 됩니다. 예. 네,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애들은 예. 사실 거의 조용한 편이에요. 예. 누가 와도 제가 내가 있으면 괜찮아 소리를 몇 번 하면 애들 다 조용해요. 예, 지금 보니까 분위기도 그래요. 예, 흥분하고 막 제가 봐도 뭐 흥분하진 않고 예.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거나 제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는 놀란 애들 있긴 한데 예, 가만히 있으면 네.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순해서 괜찮아요. 지금.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고 네네. 그를 보고요. 저한테 물어봐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오해가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활동가들은 죽은 사체가 반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반만 묻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노가 치면 오를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말한 것 중에 똥받치고 개가 계속 이전에도 물려 죽었을 거라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 오는 것보다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사실 말씀드리기 힘든 게 보수마다 담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한 게 23년의 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디 가도 제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다는 못 갔겠지만 사설보호소든 시보호소든 위탁보호소든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정말 좀 못했고 지금은 조금 잘하고는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때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더 멀지만 맞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시스템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근무를 5년, 10년 해봤으면 이 많은 애들 직접 밥주고 돌봐봤으면 그런 분들이 직영보호소, 시보호소의 센터장으로 가면 직원들 관리하기 훨씬 심어요. 교육하기가. 근데 사실 소장님도 여기 오래 했지만 저희같이 공부한 사람보다는 전문 지식을 조금 부족할 거예요. 저는요, 예. 자격증이 3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은 꼭 빗대서 말씀드리는 예. 거 아니고. 예. 저는 왜냐하면 애들 예. 기르기 시작하면서요. 제일 예. 처음에 공부한 게 뭐냐면 예. 그 하이디 아시죠? 예. 하이디. 예. 그분이 애들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걸 보고 제가 그 공부를 했어요.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그거는 해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랜 세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있잖아요. 알죠. 지금은 예. 아는데 그 당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예. 애들 접할 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예. 생각에 공부를 하고요. 예. 그거는 내가 이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건
지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요. 아픈 아이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만져보면 아이가 많이 상처가 입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예. 알게 되는 거지 공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센터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전문 지식을 쌓으면 이미 걔들에 대한 이해는 높으니까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금방금방 아니까 어떤 마음인지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좀 쌓으면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설 보호소도 사실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게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30년 하신 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도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죄송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짜 뭐 두 가지로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똥 받치고 개물로 죽이고 이전에 죽였을 건데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게 있고 그 본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말고 그냥 보호소에 여러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보호소도 있는데 사설 보호소로 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꼭 집어서 말고요. 진짜 안락사가 더 나은지 그 두 가지로 아니죠.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두 가지로. 안락사는 당연히 아니죠. 예. 그 아이가 자기가 막말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애를 잡아다가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막말로 길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그 지 운명이고 진데 잡으다가 떼돼서 사람들이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설 보호소를 하는 거죠. 안락사를 네. 막으려고. 안락사 막으려고. 네. 그 저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살리려고. 예, 옛날부터 강아지에 대한 욕심을 막 많이 느끼고 이건 욕심 없어요. 그냥 오직하면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우리 애들 열 몇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도 이 애들 언제든지 지금 데리고 입양 갈 때만 있으면 전 언제든지 환경하고 조건하고 예. 인터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 사람 마인드를 알아야 되니까. 그쵸. 환경도 알아야 되니까. 저는요, 입양도 보내는 것도 그냥 안 보내요. 제가 거기 꼭 가요. 예. 아무리 바빠도 가요. 아무리 바빠도 가갖고 거기에 환경, 어떻게 기르는지 그거 다 보고 와요. 그러고선 강아지를 넘겨줘요. 예. 그냥 안 넘겨줘요. 제가 가서 항상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처음에 전화로 통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집을 가요. 어디서 기를 거냐 어떻게 기를 거냐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기르다가 애들을 풀어놔서 이렇게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그래요. 지금 그냥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65세. 이게 23년 됐다 했잖아요. 그럼 43살부터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온 지가 24년째예요. 울산 온 지가. 아, 울산 온 지 24년째라고. 네. 그 24년 동안 거의 24시간 중에 보호소를 떠나본 날이 별로 없겠네요. 거의 못 가죠. 야, 저보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 몇 마리 안 됐었어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작년에 애들 예.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거지 작년 3월부터요. 그전에는 그냥 조금 시간은 더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여유가 많았죠. 아무래도 열 몇 마리밖에 없으니까. 작은 애들, 그것도 작은 애들만 열 몇 마리 있었고 우리 큰 애는 저기 있는 애, 지금 노란 개. 네 마리 있는 칸 있죠. 걔가 개농장에서 구조하는데 그 아이가 입양을 보냈는데 파양당했어요. 그 뒤로 보신탕집에 혹시 끌려갈까 봐 제가 안 보냈어요. 쟤는 그럴 확률이 높은 애라서 내가 두 번이나 입양 보내놓고 이렇게 파양당할 바에는 너한테 상처 주고 이렇게 싫으니까 그냥 엄마랑 살자 이래서 온 게 제가 9년째. 사실은 이런 것도 여력이 되면 뭐 시에서 여력이 되거나 사설 보호소에 재정이 좋다고 하면 저런 애도 얼마든지 재활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파양을 막을 수 있어요. 재활 교육을 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 제가 문제가 있어서 파양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런 다 부분 개인 자기네 사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마저도 상담을 하고 처음부터 이때를 했으면 줄여 나갈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설 보호소뿐 아니라 열악하니까 시보호소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곳에서도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절실히 그래요 지금.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그런 말씀 네.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들 구조하고 하면서도 느낀 게 늘 그런 부분이 교육, 특히 입양자들 교육 문제도 있어요. 저희가 20년 넘게 제가 해오는 게 입양자 교육하고 재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조금 더 밝혀드리면 뭐 소장님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겠냐. 직영 보고서가 됐든 사설이 됐든 위탁이 됐든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지 않겠냐. 네. 그 일을 사실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만둔 거거든요. 아, 할 수가 없고 집합이 안 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2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다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면 내 같은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이 되면 맞아.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훈련사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뭐 유기견 재활교육, 입양교육을 모른다고 훈련사 입장에서만 훈련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애들 케어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인터뷰라든지 가정환경도 봐야 되겠죠.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에 따라서도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려면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겠고 그래도 또 실수를 하면은 바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게 경험을 아주 10년, 20년 현장에서 하신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그분들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 배웠다고 자기 뜻대로 남 못 가르치거든요. 안 돼요. 해보라면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설 보세요. 훈련사를 월급을 500을 달라고 그래요. 왜 월급이냐 이러니까 교통도 쳐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500을 주고 써보면 어떠냐면 애들 밥을 제대로 못 줘요. 똥도 제대로 못 쳐요. 교육할 시간도 없고 또 교육도 못 시켜요. 애들 하나 꺼내가지고 한 마리 때 안에 들어가서 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니까 훈련사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되죠. 밥도 하나 못 주고 계급 내고 가라. 내가 한 시간 줄 거니 세 시간에도 사고만 더 치놓고 일거리만 더 만들고 이게 무슨 전문가냐. 그쵸. 근데 그 소장님을 또 이제 하시는 거 다 잘하고 걔를 잘 이해하지만 왜냐면 배가 100마리 돼도 100마리가 뭐 하는지 다 아시니까 밥을 주면 누군 얼만큼 먹는지 어떤지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날 그쵸. 컨디션도. 근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정말 좋은데 교육만 받았고 걔를 모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만 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책을 안 봤어도 이렇게 20년 하다 보면 내가 그 책을 봐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글로 쓴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경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경험을 많은 분들 상대로 교육을 조금 하면 보수교육이라죠. 보수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체계를 만들어라면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교육하고 직접 하기 틀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해오던 거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못하던 이상을 네가 왜 하려고 하냐. 괜찮다. 난 내 돈 들여서 이상을 실현하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해오고 그때는 미친놈이랬어요. 그때는 미친놈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잘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항상 제가 입양자한테 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화 상담할 때도요. 당신이 이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다. 그러면 분리불안을 얘가 고치려면 하루 이틀 안 된다. 몇 달을 가는데 그것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상황에서도 그때 질문하면 질문을 네. 받아주고 설명을 해줘야 답답한 게 없어야 헤쳐나가지 경험 없는 사람이 몇 달 걸린다 하더라고 버티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번에 제가 말타 하나를 또 입양을 보낸 애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분리불안이 있으니까 얘를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랬더니 지금 잘 지내고 있다더라고요. 전문가가 없는 말뿐인 나라에서 제가 20년 전부터 이걸 해왔는데 정말 잘하시네. 지금 근데 지금도 이게 절실한데 제가 안 하면 20년 뒤에도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가짜 전문가만 있지 없다 이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정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오래전부터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인들 만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걸 훈련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가짜 전문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훈련만 시킬 줄 알지 가짜 전문가예요. 걔를 이해 못한다고요. 훈련에 대한 맞아요. 부분만 그 파트만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 7살짜리 애만 가르칠 수 있지 다른 연령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산에서 20년을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훨씬 더 많은 애들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공감을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알아요. 근데 인터뷰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 뭐 남들은 입장을 대변해 준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마음을 유래해 주지 못하고 바로 이야기한 게
그러려고 저는 다 이해해요. 인터뷰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은 이걸 통해서 듣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오해라는 부분은 시청자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러운 그래요. 이 이야기가 나가면 이걸로 해서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아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뿐 아니라 다른데도 여기를 말한 게 다른데도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문제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마인드가 문제 있는 분도 있고 마인드가 좋은데 한계가 있는 분도 있고 몸이 하나고 개는 많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네. 진실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어떤 말을 하셔도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제가 나이도 물어본 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도 드셨잖아요. 저도 반대로 또 꿇어 돌리면요. 제가 47이거든요. 그럼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인생이었어요. 아니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졸업반일 때 이미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대학 졸업반일 때. 내 앞으로는 큰 학원이 있고 선생들도 많고 학원 하셨어요? 그리고 모텔도 있고 교육업을 했어요. 교육신문사도 제가 설립해서 했었고 그리고 모텔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쵸.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보장이 다 됐잖아요. 그쵸. 대학 졸업반일 때 이미. 근데 걔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게 남들도 이상을 실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걔를 정말 사랑해서. 근데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다 접고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가족 부양하기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자기는 되게 열심히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간병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병인을. 그러면서도 눈물은 났겠죠. 저보고 일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마누라 간병인을 해주니까 나 힘이 난다. 근데 그 일이 꼭 오래 못 버텼어요. 맞아. 자식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아빠 마누라 봉사활동 엄마는 간병인 그때 무너지시더라고. 그러면 저보고 하시는 게 이상을 실현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심정 이해해요. 근데 오래 할 수 있었지만 생활은 똑같아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안에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친구 애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주말에 펜션 잡아서 오면 맨날 애들 내가 다 데리고 놀아주고.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이제 아동교육도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딸이 호주에 있었는데 10년을 있으면서 저보고 엄마 나한테 와서 한 보름만 밥 해주면 안 돼? 어? 엄마 호주에 한번 오면 안 돼? 이랬는데 애들 때문에 못 가 이랬더니 엄마 도대체 걔를 도대체 몇 마리씩 데리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못 오는 거야? 그럼 어딜 가 내가 애들을 놔두고 어? 강아지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한두 마리도 아닌데 누가 맡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못 가 미안해 이러고서 넘어갔어요. 우리 딸이 사고가 났어요. 호주에서 다쳤다고요. 많이 다쳤는데도 못 갔어요. 많이 다쳤는데도. 그런 우리 딸이 이제 10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서 사는데 딱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4년째 접어들거든요. 다시 한국에 와서 사는 지가. 그래서 이사를 가도 제가 못 가요. 애들 때문에 빚지를 못하니까. 저도 동생이 저를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사촌동생이 오빠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못 오지 걔가 더 소중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제 사비로 또 어디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친구들이나 다른 애들한테도 동생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가 좀 같이 와 있어라. 직원들 있어도 그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는 날 좀 늦게 가고 하려고 그래도 다 일을 다 끝마치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화 와가지고 오빠는 할머니보다 걔가 더 중요하니까 못 오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 심정들을 알거든요. 우리 보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내용을 몰라요. 처음 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정성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의 문제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지나왔으니까 알잖아요. 마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딱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한 마리, 두 마리 늘면서 내 새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혀진 거라고. 갑자기 100마리 갖다 놓고 네가 이게 공부해서 애들 이해해봐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보면서 세월이 갔기 때문에 그게 익혀진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런 걸 좀 다 이해를 해주시고, 마음이 있어도 이제 지금은 사슬 보수 생기는 거 반대예요. 아주 재정이 많아가지고,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재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 정말 반대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음 가지고, 예. 제가 주변에도 그래요. 그 할생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강아지 데리고 있고, 할생하지 마. 내가 꼼짝 다섯도 못하고. 어? 이거는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되는 사업도 아니고 돈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돈이 만약에 들어온데도 돈 쓸 수도 없어요. 안에 같이 있어야 돼서. 맞아요. 네.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어디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슬 보호소를 나라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이게 왜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안에 한번 들여다보려도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애들 돌보고 나라에서 못하긴 하는데 너가 무슨 소리 하냐지만 사실은 지금 양성화라는 거는 들여다보기 위해서 양성화를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양성화할 때 안 한 사람들은요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양성화 된 것만 허가를 받은 것들만 운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투명해져요. 지원도 해줄 거야, 대신에. 지원도 해주겠지만 모든 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돈을 보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맞아요. 절대 못 해요. 맞아요. 내가 후원을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 돼요. 나라에서 관리할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Thank you.